겨울 아우터를 준비했다면 눈도 신경 쓰이지 않으시나요? 안녕하세요. 도화지TV의 디자이너 도화지입니다. 겨울 아우터를 준비했다면 이너도 신경 쓰이지 않으시나요? 겨울에 아우터를 꼭 입어야 하는 계절이다 보니 아우터만 다양하게 바꿔 입어도 다양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우터를 벗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실내에 들어가면 아우터를 벗어야 하니 어떻게 입어야 될지 고민이 되시죠? 그리고 이너만 든든하게 입어도 체온이 올라가니 추운 겨울 이너를 따뜻하게 입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정말 많이 입는 것이 니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니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니트를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핏과 넥라인.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겨울 아우터를 박시한 스타일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서 니트에 핏이 좀 벌키하면 아우터를 입었을 때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 몸에 맞는 니트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선호하는 핏을 정하셨다면 넥라인도 체크해주세요. 넥라인에 따라서 정말 다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소재. 소재에 따라서 무게감이나 촉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를 고르는 편이에요. 세 번째, 컬러. 컬러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 스타일링을 할 때 좋답니다. 다양한 스타일로 각각의 컬러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스타일을 포커싱해서 네 가지 스타일의 니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스타일만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도 다양해 보이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어요. 오랜 패션 소비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오래 입었던 스타일을 중심으로 마시모 두띠에서 골라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시작할게요. 첫 번째, 와이드 넥 스웨터예요. 넥라인이 어떤 디자인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와이드 넥은 접어서 입어도 좋지만 펴서 입으면 좀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목을 따뜻하게 해준답니다. 이 컬러는 다크블루예요. 기존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니트와 조금 다르게 조금은 벌키한 스타일이기는 하죠. 두 번째, 라운드 넥의 스웨터예요. 이 제품은 100% 캐시미어 제품인데요. 굉장히 부드럽고 가벼워요. 핏도 정 사이즈 핏으로 몸에 달라붙지 않고 여유 있게 잘 맞아요. 컬러는 다섯 가지 컬러가 출시되어 있는데요. 저는 캐러멜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But who I'm supposed to be, I start to believe. Can't get it right. Remember the days I let slip away. Simpler time. Mama told me before you leave,
there's only one thing you remember from me. Child, when you're out on your own, a million miles from home, feeling the weight of the world on your shoulders. Child, don't forget who you are. Don't lose your head or your heart. I'll bet my life on your stars. You'll be dancing, dancing on the moon. I'll bet my life. You'll be dancing on the moon. 세 번째, 터틀넥 스웨터예요. 지난번 기본템에서 터틀넥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조인 라이프 라인의 오가닉 코팅으로 사용을 했어요. 핏도 몸에 딱 맞는 핏으로 깔끔하게 몸에 착 감기는 핏인 것 같아요. 원단이 부드럽지 않으면 목이 불편한데 꽉끌거림 없이 부드러워서 목이 불편함이 없어요. 7가지 컬러가 다양하게 출시되었는데요. 저는 그중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About who I'm supposed to be, I start to believe I can't get it right. Remember the days I let slip away, they were simpler times. Mama told me before you leave, if there's only one thing you remember from me. Child, when you're out on your own, a million miles from home, feeling the way. Forget who you are. Don't lose your head or your heart. I'll bet my life on your stars. You'll be dancing, dancing on the moon. I'll bet my life. You'll be dancing on the moon. I'll bet my life. You'll be dancing on the moon. 마지막 네 번째는 니트 베스트예요. 레이어드의 계절인 겨울에는 베스트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면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베스트로 보여드려요. 어깨 라인이 없이 자연스럽게 툭 떨어져서 어깨가 좁은 저에게 어깨가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베이지 컬러로 안에 셔츠나 이렇게 터틀넥을 함께 입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네 가지 스타일의 제품을 보여드렸는데요. 같은 니트라도 어떤 스타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스타일을 찾는 방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핏. 오버핏이냐 루즈핏이냐 그리고 슬림핏이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달라져요. 내 몸에 잘 맞는 핏을 선택해주세요. 두 번째, 넥라인. 넥라인에 따라서도 달라진답니다. 목에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답답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와이드핏이나 라운드넥, V넥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터틀넥을 선택을 해주시면 레이어드 하시기에 좋답니다. 스타일을 찾으셨다면 소재와 컬러를 선택해주세요. 다양하게 보이고 싶다면 스타일별로 겹치지 않게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면 다양하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답니다. 니트를 고르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저의 경험을 토대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Cause I love you but I can't see through.